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옵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세계 기업 순위 탑10을 해볼 건데요.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자료를 받아서 브랜드 가치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2018년 거와 좀 순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2019년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 기업 순위 탑10. 10위는 중국 건설은행입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브랜드 가치는 82조 1421억 2760만원입니다. 중국이다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직원만 41만명이고 지점 약 2만 1000개,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의 건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54년에 설립된 은행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설 자금 운영만 하다가 1980년대에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기업, 국제 금융 업무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은행입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은행인데요. 서울에도 이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명동에 중국 건설 은행 타워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서울에 사옥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9위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입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83조 8051억 8120만원입니다. 미국의 이동통신 사업체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KT, SKT, LG U+ 같은 느낌인데 미국 내에서도 1위 이동통신 사업체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미국 거의 모든 곳에서 통화신호나 데이터 통신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경쟁 기업인 AT&T나 스프린트는 안 잡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지하철에서까지 신호가 잡힌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대한민국의 통신 기술이 대단하지 않나 느낍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란 기업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네트워크가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세계 최초는 대한민국이에요. 8위는 중국 공상은행입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 94조 155억 2940만원. 규모와 수익성으로만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앞서 말했던 중국 건설은행과 마찬가지로 4대 국영 상업은행으로 꼽히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총 자산이 22조 2097억 위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3760조 5464억 400만원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2015년 기준이니까. 정말 대륙의 기상이 대단해요. 은행이다 보니까 일반 은행처럼 금융업이 주력 사업인데 5,320여 개 기업과 4억 9,600만여 명의 개인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7위는 페이스북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이고요. 브랜드 가치는 97조 9,953억 1,560만원입니다. 2004년에 19살이었던 마크 주커버그가 세운 기업입니다. SNS라는 개념을 널리 퍼뜨린 기업이죠. 그 덕분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여서 2017년에 미국의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6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죠. 현재는 5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크 주커버그는 아직 35살이라는 거. 현재 AI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다른 혁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6위는 AT&T입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102조 4,744억 8,900만원. AT&T도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처럼 이동통신 사업체입니다. 최초로 전화기 특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유선전화 서비스 기업이고 제2위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위의 미디어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낮아진 거지 20세기 초엽에는 미국의 전화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네. 5위에는 삼성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고요. 브랜드 가치는 107조 5119억 396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인과 동시에 삼성그룹의 메인 사업부입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데 전세계 CPU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SSD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MOLED는 세계 점유율이 99%죠. 거의 전자산업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5위에 뽑혔습니다.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미국 기업인데요. 브랜드 가치가 140조 8589억 9100만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윈도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자산업을 장악했다고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정용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OS뿐만 아니라 MS 오피스에 있는 워드나 엑셀은 사실상 비즈니스 업계의 표준이고요. 엑스박스를 통하여 콘솔 게임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역대 세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되기도 했는데요. 막강한 OS 산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구글입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브랜드 가치가 168조 1368억 3900만원입니다. 웹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IT 회사죠. 전세계 검색 엔진 1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인데요. 구글은 탄생 이후 세계 최대의 포털 사이트가 되기까지 10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유튜브 정책 등으로 많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성능을 지닌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애플입니다. 국적이 미국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 180조 9,501억 2,520만 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21세기 실리콘밸리 IT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공돌이와 디자이너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려주는 기업이죠. 정말 심플한 디자인에 좋은 성능을 가진 휴대폰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겁나 비싸긴 한데 그만큼 기기값을 합니다. 대망 1위는 아마존입니다. 미국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는 221조 3,145억 900만 원입니다. 시작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쇼핑몰 전문 글로벌 기업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서버 임대 서비스, 금융업, 청소 산업 등 정말 다양한 산업으로 꺾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기술 1위라고 하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엄청난 산업 확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1위이고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구글의 유튜브를 대항할 만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마존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이때까지 세계 기업 순위 그중 브랜드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IT 기업이었습니다. 확실히 세상이 IT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죠. 또 중국 기업이 2개, 한국 기업이 1개,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미국 기업이었는데요.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도 있는 순위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순위가 또 바뀔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